자, 오늘 말벌집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벌집 안에 있는 애벌레를 기름에 볶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벌집에서 애벌레를 하나하나 꺼내고요. 야, 움직인다, 움직여. 그치, 움직이지? 움직이네. 자, 얘들은 완전히 무균 상태야. 이거 벌집 속에서 오염이 되면은 죽기 때문에 벌들이 전부 다 이거 무균 상태로 애벌레들이 다치지 않게 밀봉을 다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애벌레. 영양도 좋은 거야? 네. 아니, 그래도. 고단백. 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네. 야, 말벌집 안에서도 움직이네, 얘네들이. 꼬물꼬물 움직여요. 야, 얘는 발이 생겼네, 발이. 날개하고 발이 생겼어요. 자, 참기름을 붓고요. 기름은 조금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볶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의 다 볶아졌을 때 소금 조금만 뿌려주시면 양념이 다 됩니다. 다른 양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볶을 때는 센 불 말고 약한 불로 좀 오래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타거든요. 애벌레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내뱉고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 때까지 볶아야 되기 때문에 센 불로 볶지 않고 약한 불로 오래 볶아주셔야지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뒤적뒤적해지면서 벌이 되기 직전에 애벌레는 살갗이 얇아졌기 때문에 볶게 되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는데 드시는 거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볶아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조금 갈색이 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볶아줘야 됩니다. 갈색이 진하게 날 때까지 볶아줘야지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애벌레들이 특징이 무균 상태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은 단백질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힘떨어지시는 분 남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식품이니까. 그리고 이 말벌들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위에 그 곤충들인데 퇴치도 할 겸 영양 보충도 할 겸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아, 이거 저 형님이 많이 드셔야겠다. 아, 형님 힘없는 남자들한테 좋대요, 여기.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요. 이름은, 아,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곤충이 뭐 미래의 식품을 대체할 거라고 해가지고 뭐 개발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유럽에서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되지. 사람들은 번데기는 뭐 이제 왜 이건 징그럽다고 안 먹지? 어? 이게 더 맛있는데. 다 익은 거 아니야? 아,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소금 조금만, 맞아, 소금 조금만 뿌려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고요. 자, 다 됐습니다. 불 끕니다. 아, 형님, 빨리 오세요. 네. 형님. 무슨 맛일까? 정말 맛있다. 고싶지? 응. 맛있죠? 네. 고소해. 완전히 과자 같기도 하고 번데기보다 더 맛있지만 번데기보다 맛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내가 잘 볶은 거지. 그러네요. 드세요. 아, 예. 정말 맛있네. 애벌레 볶음이다 한 잔 하시죠. 아,
아, 좋습니다. 저도 한 번 주시고. 자, 후배. 아, 짠. 아, 좋네. 드시죠. 아, 자, 드시죠. 아, 맛있네. 그죠? 고소하죠? 엄청 고소네. 아, 많이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드십시오, 고지는. 어우, 한 잔에 또 하나. 아, 맞아. 이거 아까 우리가 한, 술 한 잔에 한 마리씩 먹었지. 맞아. 아, 하네. 맛있습니다. 자, 한 잔 더 하시고. 요번엔 두 마리 드세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예, 저는 한 마리만 먹겠습니다. 형님 많이 드시게. 저게 많이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 아, 이거 소주 몇 병 비우는 거 아니야? 그러게. 좀 더 잡아. 아, 맛있네. 아이고, 이거 한 마리씩 먹으려니까 감질 나서 이거 못 먹겠네. 한 번에 그냥. 어, 한 열댓 마리 되겠는데, 지금. 맛있죠, 형님? 한 번에 여러 마리 먹으니까 아주 맛이 끝내줘요. 아, 예, 많이 드십시오. 아유, 맛있게 잘 먹습니다.